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가이드님, 마고님 여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마사지도 받고 쉴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마카오에서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 주해 이쪽 영상 거기 가서 마사지를 받지 여기서는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타이파 빌리지라고 순화거리도 있고 주택박물관도 있는 그쪽으로 왔습니다. 왜냐? 돌아다니시다가 힘드시면 이쪽으로 바로 오셔가지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신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양거 전신, 이거 안죠. 난 조금 세게 해달라고 했거든. 딱 좋아. 아, 이거 아파. 어서 잘하네. 사실 오늘 이렇게 촬영할 생각도 없고 회사 친구들이랑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가 마사지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받아봤는데 어우 잘했어.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지? 사실 아까 제가 어떻게 찍혔는지 제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진짜 추할 것 같아. 근데 사실 제가 세게 해달라고 하긴 했어요. 여기 위에 봉이 있더라고요.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올라가가지고 아줌마가 그냥 발로 혀를 꽉 누르는데 오호 진짜 시원해. 와 진짜 내 이 뭉친 근육이 다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소는 제가 밑에 댓글창에 써놓을 거고요. 다음에 우리 가이드 동료들이 또 자주 가는 마사지 샵이 있어요. 그쪽도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